안녕하세요. 저축은행이 부당 대출로 1조 2천억 원을 대출해 줬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불법인 거죠?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게 저축은행 한두 곳의 일일까요? 아니죠. 그냥 전국에 있는 저축은행들이 그냥 조직적으로 저렇게 불법 대출을 해준 겁니다. 개인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사업 목적이 아닌 주택 구입에 사용하는 등 용도 외로 유행한 사례가 이제 드러난 거죠. 2022년에 증가했을까요? 아니면 그전부터 계속 있어 왔던 걸까요? 그전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금융당국이 이러한 것들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알았지만 사실상 묵인하고 방치했습니다. 왜? 집값 더 받으려고요. 이게 지금 현재 이전 정부나 지금 정부에서 계속 벌어지는 일이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뭐 의심 거래 건수가 뭐 2020년부터 급증했다고 합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뭐 대출 규제 위반 건수가 뭐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도 있었고 저기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주요 은행들도 있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 위반 의심 거래가 뭐꽤 많았다라는 거죠. 다섯 건을 확인하면 한 건이 실제 사업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 구입 등 부동산 구입이나 주식이나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쪽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죠.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 의심 거래 건수라고 해가지고 한 320건을 거래해 봤더니 뭐 실제로 한 240건 넘게가 뭐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대출 규제 위반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320건 거래 와야 체크해 봤더니 240건 넘게 뭐야? 다른 용도로 썼다라는 건 뭡니까? 그냥 대놓고 그런 식으로 금융권들이 그 고객들에게 대출받는 고객들에게 유도했다라고 의심을 해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뭐 근데 저렇게 뭐야 불법 대출을 해줬잖아요. 근데 그로 인해 가지고 제재를 받는 사람들은 뭡니까?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금융당국, 금융감독원이 관심이 없고 그들이 어차피 저러한 일을 하는 걸 그냥 관행 비슷하게 그냥 묵인해줬던 사례라는 겁니다. 강론업은 점검하고 위반에 대해 가지고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하냐 안 하냐 안 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도 외 유형에 대해서는 1차 책임은 차주에게 있다. 그냥 대출받는 사람이 책임져라 이 말인 거죠. 대출받는 사람이 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속이고 주택구입 등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이런 개소리를 하는 거죠. 실제로 사업자 수단대 등을 접수받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뭐좀더 수월하게 좀더 좋은 조건으로 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든다라는 거죠. 주택담보대출, 뭐 주담대, 뭐 전자금 대출 등 주택구입이나 전세 등 용도가 비교적 명확하고 차주가 실제 주택구입 및 전세 마련 등의 자금을 사용했는지 파악하기가 쉽죠. 근데 사업자들이 운용하는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은 사례별로 자금 운용을 어디에다 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답니다. 사실상 확인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뭐 어디에 쓰는지 묻지 않고 그냥 대출해 준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관리를 안 한다라고 보면 맞죠.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뭐 꽤나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결국에는 그냥 대한민국에 정의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냥 사업자들 대상으로 대출해 줄게. 더 해줄게. 돈더 가져다 써. 이렇게 얘기하고 그들에게 빚을 지게 만들고 은행들은 그냥 이자 챙기는데 급급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입법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엄중 조치하겠다라고 금융감독원이 입으로는 떠들었는데 실제로는 그런 처벌이나 그런 제재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나라 전체가 아예 그냥 저 불법 대출에 동조하고 묵인하고 방치한 공범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어처구니가 없죠. 자급대출 조직이 뭐
그냥 아니 그냥 금융권하고 같이 연계가 돼가지고 저런 일들을 벌렸다라고 보면 맞죠. 이렇게 했답니다. 기존에 가계주담대 대출을 먼저 상환하게 하고 사업주담대를 이제 부당하게 받게 한다는 겁니다. 저축은행에다가 위조하고 변조된 증빙서류를 통해가지고 사업자 대출을 받는데요. 그리고 이제 대출금이 나오면은 그 대출 모집인이 먼저 그 상환한 가게 대출금하고 작업 대출 수수료를 이제 송금한다는 거죠. 좀 어처구니가 없죠. 뭐 이런 일도 되게 많았다라는 거죠. 사업을 하지 않는데 개인인데 사업자 승인증 내고 가짜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대출 받고 그걸 알선해준 브로커에게 수수료 주고 자기는 그 대출 받은 돈 가지고 다른 데 쓰고 이랬다라는 거죠. 어처구니가 없죠. 대출 모집인은 모집 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자 주담대 모집을 위해서 소득증빙 서류, 위조, 변조 등을 통해서 불건전 영업 행위를 하고 있으나 저축은행은 그냥 이걸 묵인했던 거죠. 대출 모집인의 모집 수수료율은 주담대의 경우에는 뭐 대출금액에 사업자 주담대의 경우에는 대출금액에 2.15에서 2.25%의 수수료를 줬답니다. 가계 주담대는 대출금액에 0.8%를 모집 수수료를 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업자 주담대로 몰렸다라는 거죠. 금융감독원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몰랐다.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대출 모집인 관리를 강화하고 용도 외의 이용에 대해서 사후 점검 등 개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언론 뉴스로 잠깐 나오고 끝나지 앞으로 철저하게 저런 것들을 조사해서 바로 잡는다 안 잡는다 안 잡는다 그냥 막장이라는 막장 저런 것들이 계속 벌어져 왔고 앞으로도 있을까나 없을까네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자영업자들이 운영자금 마련하려고 주담대를 받는답니다. 대출 한도가 높답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자고 짜고 저축은행에 거짓서류 내고 부당하게 대출 받고 스스로 주고 이러는 거죠. 아니 주담대 사고를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직장인이 돈이 더 필요해지니까 가짜 사업자 등록하고 저축은행에 주담대 8억 원을 신청했답니다. 그리고 다른 금융기관에 빌린 4억 원을 대신 갚고 뭐 나머지 돈은요. 나머지 돈은 또 썼겠죠. 자영업자 등이 사업자 수담대를 받는 경우에 LTV를 적용 안 받는다는 점을 노렸답니다. 여기서 적발된 저축은행은 뭐 상위권 5개 업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주요 은행들도 이러한 짓을 한다라는 거죠. 참 어처구니가 없죠.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대출 조건들을 좀 풀어줬는데 실제로는 악용하더라는 겁니다. 참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대한민국 전역에서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